자, 안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내려가고 몸을 내리고 자 밀어 주세요. 이렇게. 사이담 브리 켈딩이 유글라임 알마스 부슈 오토글 건다 사이담 브리 켈딩이 유글라임 예니케이 볼로 푸뚱아 브루 브리 켈딩 글라임 베리테 뿌유간 알튼다 유유 브리 켈딩 글라임 이첸딩 커르나 승어다 브루 브리 켈딩이 허당칸입니다. 마무르 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마무르 아저씨와 허당칸의 초원에서 말타기 프로젝트. 그럼 안 떨어지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기. 떨어지면 끝입니다. 떨어지면 물론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지만 아프고 위험합니다. 안 떨어지기. 자, 마무르한테 안 떨어지기 위해서 고삐 컨트롤 그리고 다리 허벅지 그리고 안장 머리 잡기. 요 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마무르, 스글바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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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네 클럽, 엠네 클럽. 일지 컨트롤. 네. 첫 번째는 고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 못해서 지글바스. 네. 고삐로 조절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말의 방향을. 네. 확고하게 컨트롤할 것. 예긴지 오성비야. 와 컨트롤 못. 몸이 완전히 떨어지려고 그럴 때는 허벅지와 이 손을 써도 돼요. 떨어지려고 그럴 때는 이 손을 써도 돼요. 근데 결국은 뭐 고수들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 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위험해요. 결국은 떨어질 때는. 자, 첫 번째는 고삐 조절이 완벽해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말이 가는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말은 빠르기 때문에 사람 몸에 관성이 있잖아요. 말이 이쪽으로 갈 때 사람 몸에 균형을 안 바꿔주면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정말 방법이 안 될 때는 이걸 잡으십시오. 안장머리를 잡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허벅지예요. 허벅지. 자, 제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말이 달리고 있어요. 뭐, 나 너무 위험하니까 말이 달리고 있을 때 떨어지고 있을 때 이 허벅지로 잡아서 몸의 균형을 다시 회복해야 돼. 보세요. 허벅지의 힘을 빼고 왼쪽 다리 왼쪽으로 넘어질 때 오른쪽 허벅지로 잡지 않고 왼쪽에 등자를 세게 밟으면 더 심하게 넘어집니다. 자, 왼쪽으로 말이 기울었을 때는 보시죠? 이쪽 등자를 잡으면서 이 허벅지로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허벅지로 잡으면 생각보다 몸이 많이 넘어가다 안 떨어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허벅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허벅지만 걸치고 탈 수도 있어요. 달릴 수도 있어요. 마무르 문달 문달 잡 문달 보세요. 자, 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떨어질 때는 저 자세가 나와야 돼요. 떨어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왼쪽 다리를 버리고 오른쪽 등자를 밟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세요. 자, 왼쪽 다리 잡고 있죠? 출렁출렁 충격 흡수를 하고 탈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시범은 허당칸 하지 않습니다. 이 시범은 통과. 그렇지만 떨어지기 직전에 저도 할 수 있어요. 맨골목이 돼. 맨골목이 돼. 아, 비르다. 아, 보세요. 뛰는 걸 보세요. 자. 허리 근육 빼고 온몸에 제일 중요한 근육이 허벅지이기 때문에 허벅지로 잡아주면 말이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로 누르면 말이 균형을 잃어요. 저 보세요. 자, 그렇죠. 왼쪽, 오른쪽 허벅지로 잡으면 안 떨어진다. 그렇죠. 저는 뭐, 저는 서서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리는 건 사실은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위험한 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 이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걸어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자, 이쪽 허벅지로. 이쪽으로 할 때는 이쪽 허벅지로. 허벅지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허벅지로 하면서 아즈다라. 자, 아자. 아즈다라. 자, 자, 자. 그죠? 허벅지.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자, 허벅지 잡았지. 아싸라. 자. 자, 아싸라. 오우. 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하고. 자, 여러분들. 아까 봤겠지만, 손발로는 안 된다.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낙마 가능성이 있을 때, 낙마를 맞을 때는, 이 허벅지다. 그리고 낙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빨리 안 뛰더라도 두 개 허벅지로 균형을 항상 잡고 있어라.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말이 걸어가면 이렇게 보시죠. 무릎 아래는 없는 것 같은데 무릎 위까지는 안정감 있게 이런 느낌이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요거하고 확고한 고피 컨트롤하고 시선, 허벅지 이게 있으면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아니면은 안 떨어진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떨어진다면 이렇게 다음 시간에 떨어지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